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흥도시입니다. 40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7년째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높은 교육열의 높은 도시, 또 친환경적인 도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기획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제가 시장으로 있다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영광도 되고 우리 또 한인사회, 또 한국의 영광,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성함이 석희 상희시잖아요. 네. 이름만 들으면 온누이 같으세요. 이렇게 생김 그 얼굴을 봬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저희 그 바로 밑에 위에 누님이 영희예요. 근데 또 같은 그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라나면서 거기는 뭐 우리 김상희 선배님은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라면서 항상 우리 누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절친이라고 소개했는데 누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몇 살 누님이 더 많죠, 나이가요? 글쎄요, 뭐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말을 왜 더듬으세요? 아, 저 조금 거짓말 하려 그러면 더듬는데. 아, 그래도 우리 동생이 1년 차이라 그러니까 영이 다음에 상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뭐 학교로서는 제가 선배고 후배고 그런데. 제가 이제 LA 공연을 갔을 때, LA 공연이라도 이제 우리 학교 교회 행사를 갔는데 그 바쁜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시장 뭐 이러면은 굉장하죠. 뭐 대단한 사람인데 뭐 아주 그냥 평범하게 우리들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그 속에 같이 묻혀서 우리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면모 때문에 그 아주 험한 그 얼반 시민들의 사이에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눈여겨봤는데 눈여겨볼수록 참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누님. 시장님 학교 다니실 때 예. 우리 김상희 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어떻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그 어머니가 대머리 총각을 제일 18번으로 그렇게 즐겁게 불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누구 생일을 할 때 어머니가 부르시는 넘버원 꼭 대머리 총각이었어요. 혹시 아버님이 아버님 대머리는 아니었어요. 우선 시장님 김상희 선생님 노래 중에서 잘 부르시는 거 있어요 평소에? 잘 부르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코스모스 가는 길 피어있는 길. 네.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멜로디를... 해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서서 할까요?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좀 맞아요? 자,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자, 반주 없어요? 없어요. 반주 없어요? 갑자기 시장님이 하신다 해서 반주가 준비 안 됐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슴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향기로운 가을 걸어갑니다. 아니. 네, 저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기 음대가 없는데 하모니를 넣어. 와우, 깜짝. 예. 좀 배우세요. 아니, 보통 아니, 제가 노래를 부탁하면 어느 정도 하시다가 많은데 끝까지 다 하셨어요. 너무 시작하면 끝을 봐야죠. 네,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가수인데 아직 실력이 좀 많이 모자란데 좀 가르쳐주세요. 좀.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직선 시장이신데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백인 사회에서 이렇게 한인으로 시장이 당선됐다는 게 참 정말로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셨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제 세일즈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세일즈를 하려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이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빨리 제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정치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주민이라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제가 했더니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정치할 때도 그 세일즈했던 그런 전략과 네. 그런 마인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도 많이 세우셨잖아요. 세일즈맨 하시면서 네. 어떤 판매 전략을 좀 갖고 계셨어요? 아 저는 30초 판매 전략을 제가 했습니다. 네. 뭐냐면 누구든지 어디 가서 물건 사면은 그 이제 점원이나 그런 세일즈맨이 그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 소비자는 사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금방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가 30초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30초 동안에 빨리 내가 인상을 잘 해가지고 네. 그분 그 뭐라 할까 그 좋은 마음을 제가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20년 동안 제가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그런 전략을 썼어요. 제가 2만 가구를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는데 처음에 2004년도에 나왔을 때 그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가 뭐 화씨로 90도, 95도 지금 35도,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그 30초 동안의 그 전략이 만약에 30초를 넘겨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0분, 20분을 가요. 아. 그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내가 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해서 제가 2만 가구를 걷다 보니까 인지도 제로에서 6개월 전에 제로에서 제가 2004년도에 당당하게 2만 8천 표를 받고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내가 미국에 가자마자 세일즈를 배워가지고 판매왕이 되고 매니지먼트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제가 지금 시장으로 하는데 너무나 똑같은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준비를 시켜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20년 동안 일하시고 또 판매왕까지 하셨으면은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겠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시니어 매니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그 유리천장에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제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시니어 매니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중역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런 뭐 인종적인 것도 있고 보이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이 벽이 있는 거예요. 네. 유리천장에 보세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유리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는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92년도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네. 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1977년에 가셔서 2008년에 시장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가장 뭐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됐던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족이죠. 네. 그 처음에 제가 정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게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예. 뭐 정말 아주 위기에까지 갈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현명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보니까는 그 열정이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그 남편의 그런 그 열정을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자꾸만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의 아주 뭐 물론 집에서는 아주 신랄한 저의 비판자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제 둘이 있거든요. 지금 서른 살하고 스물여덟 살인데 자라는 동안에 제가 사실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 네. 또 이제 그 친구들은 사실 집에서는 나의 존재를 모르죠.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뭐 시장이고 he's a great man 하고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저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선생님께서는 그 시장님 아내분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예. 그 부인 얼굴 사진으로 봤어요. 네. 미인이라 나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하고 아, 머리 좋고 네. 그리고 내조자라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인 부인인 것 같아서 네. 마음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아니 그 두 분이 서로 첫눈에 반하셨는지 3개월 만에 결혼하셨다고요? 네, 초스피드로. 예. 아, 우리가 77년도 1월 10일 날 만나서 네. 예. 3월 2일 날 약혼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4월 28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6월 11일 날 미국을 갔어요. 왜 이렇게 급하셨어요? 3개월 동안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그냥 팡팡팡 이야.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우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 2세를 생각해서 뭐 머리는 좋겠구나. 그리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거의 뭐 매일 만났죠. 그러고는 이제 3월, 2월 말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는 또 뭐 예스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2월 말쯤 돼가지고 저한테 끄떡끄떡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까지도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네.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데 항상 네. 지금도 이번에 정치인의 와이프는 아주 고달퍼요. 항상 뭐 우리 사생활이 그렇죠. 밖에 노출되고 노출되어야 또 가서도 뭐